지난주 우리 통계학 수업에 이어서 순급 3년 차의 다음 번 책은 3H로 되어 있죠. Build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odels on Google Cloud Platform입니다. A Comprehensive Guide for Beginners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기너들을 위한 Comprehensive한 가이드입니다. 말 그대로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학 수업을 하면서 조금 고생들 하셨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공부 중에서 통계학 이랬었나 할 정도로 조금 여러분들 많이 수고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요 책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간간이 여기 중간에 있는 책들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이번 수업은 상당히 그냥 머리를 식히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초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numpy를 배워야 하고, 우리가 왜 조금 있으면은 이어서 numpy라든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numerical python, numpy, scipy, 뭐 pandas 혹은 matplotlib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수업 뭐 우리가 왜이 공부를 하고 하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지. 예,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 소개입니다. 해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머신러닝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입니다. 깊은 이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왜 할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걸 왜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 하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컴퓨팅 환경은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 PC. PC에서 작업을 하죠. 여기에 여러분들 주로 아마 윈도우 깔고 있거나, 아니면 애플의 맥 OS를 깔고 있거나, 아니면은 리눅스를 쓰거나, 이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비중으로 따진다면 이게 한 90%, 나 9%, 1%가 아닐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PC 컴퓨팅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점점 옮겨가고 있고, 어느 한 시점, 제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한 5년입니다. 5년 정도 이내에 전반적으로 지금 PC 사용하는 인구가 99.9%. 이게 지금 현재 99.9%이고, 그리고 플러스 특수한 전문가들만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50대 50 정도로 바뀔 거라고 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이게 0.01% 대 99.9% 이렇게 바뀌는 게 맞죠. 그래서 나중에 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심지어 OS마저도 클라우드에서 불러서 쓰는, 그렇게 하려고 구글을 했던 것이 구글의 예전에 크롬북이라고 하는 시도였어요. 구글 크롬북, 크롬 OS 또는 크롬북이 이런 목표였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5G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5G도 없었고, Wi-Fi 6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5G도 있고, Wi-Fi 6도 있죠. Wi-Fi 6는 AC입니다. 다른 말로 Wi-Fi AC라고도 표현해요. 요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윈도우를 깔 필요도 없고, 아리한글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뭐 어도비 이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프로그램도 설치할 필요 없고, 그냥 더미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더미 PC만 있으면은 OS까지 다 클라우드에서 불러서 쓰는 그러한 상황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전산 자원을 현재보다 거의 뭐한70% 이상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컴퓨팅 자원이 연간 1조 원을 쓴다. 연간 1조 원도 될 거예요. 한 5조 정도 되려나요? 5조 원을 컴퓨터를 생산하고, 데스크탑을 생산하고, 수리하고, AS하고, 뭐, 이런 데서 사용한다면은, 이것을
1조 원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꾸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통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고도의 통신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스트 같은 새로운 언어가 나왔어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바로 이러한 클라우드 속의 OS나 모든, 지금 우리가 웹 환경에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불러서 쓴다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웹에서 포토샵을 불러서 쓰겠어요. 근데 러스트로 하게 된다면 러스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왓섬이라고 하죠. 웹 어셈블리를 조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가장 앞서 있는 것이 구글 클라우드와 아마존 AWS입니다. 가장 앞서 있어요. 그 중에서 AWS 또는 GCP라고 할까요? GCP 이게 가장 앞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우리는 GCP를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GCP를 쓰는 아마존 이걸 쓰자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걸 하기로 했습니다. GCP를 통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리고 나중에 클라우드 펑션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펑션도 클라우드에다 두고 불러서 쓰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소셜 펑션이라고 합니다. 소셜 펑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입니다. 소셜 펑션자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작성하는 지금은 내가 작성한 펑션을 내가 쓰는 게 방식이잖아요. 그게 데스크탑.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내 걸 내가 쓴다는 겁니다. 내 PC를 내가 쓰고 내가 작성한 펑션을 내가 돌리고, 그런데 클라우딩 한다는 것은 그 하드웨어 자원도 공유하고, 하드웨어 쉐어이죠. 쉐어 하드웨어 웨어 리소스 앤더 심지어 소프트웨어 모듈도 컴포넌트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펑션들도 내가 작성한 펑션을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펑션들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99%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 60% 정도는 이미 우리 라이브러리로 플러스 쓰고 있잖아요. 사실상 자바스크립트를 하든 자바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펑션을 불러서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조만간 99.9%까지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 흐름이에요. 흐름이니까 그런 흐름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오픈엔시 캠퍼스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중급 4년차에 있을 겁니다. 중급 4년차에 어디 갔나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있죠? 유튜브 강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 강의 영상을 보시고 먼저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우리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수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보셨으면은, 그렇다면 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여기 사이트 클라우드 구글.com이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퀵 스타트 그리고 클라우드 미니트 샘플 프로젝트 세 개가 있어요. 요 세 개 간단한 거니까 요 세 개는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으로도 돼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한국으로도 보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Create Linux VM 있잖아요. 이것 정도 하고 Store of File and Share It 요거하고 이 두 가지는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머지 항목들이 있어요. TensorFlow 모델을 어떻게 트레이닝할 것인가, 그리고 뭐 라벨 디텍션 on an image, 이미지로부터 상표를 어떻게 우리가 디텍션 하느냐, 그죠? Python 어플리케이션을 앱 엔진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겁니다. 여기 다 우리가 이번에 다 다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루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앞에 요 두 개 Create Linux Machine Store File and Share It 하고 위에 Quick Start Cloud Minute Sample Project 이 세 가지는 보시고 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의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 강의 보시고, 그죠? 1번부터 9번, 8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2-3시간 투자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2-3시간 투자해서 보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3시간 투자해서 여기 있는 퀵스타트하고 좀 보시고 됐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를 준비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다가 계정을 만드십시오. GCP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7번 GCP 계정, GCP 계정. 구글 계정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겠죠? GCP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계정을 만들어서 300달러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써봤더니 한 $30 썼더라고요. 그래서 $300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300 받으시고 그리고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계정을 만드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준비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클라우드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설명합니다. 큰 소리 모시고 이런 것도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 그러니까 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어서 $300 받고 리눅스 버추얼 머신 리눅스 VM 만들고 버추얼 머신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만들어 보시고 그죠?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 보고 제가 한국어로 다 설명했으니까 요 설명 듣고 하시면 돼요.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리눅스 프로젝트도 만들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냐니까 여기까지 했다 그러시면은 여기 들어오십시오. codelab-research-google.com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codelab 어디 갔나? 여기다가 자 https codelab-research-google.com 여기 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요런 요런 뭐 아무것도 안 열릴 수도 있고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이리 들어오시면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 불러오는데 파일이 없으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파일을 만드는 이름 하나 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떤 파일이 만들어지냐니까 IPYNB iPython 노트북의 약자예요. 그래서 IPYNB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샘플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으셔서 열어보시면 뭐 지금 이건 제가 지금 뭐 쓰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릴까요? 다 지우고 자 여기 이게 뭐냐니까 주파이터 노트북입니다. 주파이터 노트북이 이걸 아이파이썬과 노트북인데 그냥 아이파이썬은 이 컨텐츠 터미널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트북은 지금 보고 있는 게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코드 열어서 1-1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그 결과가 2가 나오는 거예요. 터미널입니다. 근데 파이썬의 인터랙티브한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걸 이용하는 주파이트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강의 녹화를 올려놨습니다. 어디 올려놨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있으려나? 주파이트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자, 주파이트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주파이트 노트북 한국으로도 있을 거고 아마 영어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파이트 노트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Quick Introduction to Python 노트북에서 쭉 나와있죠. 그리고 PC에다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PC에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 컴퓨터에다 주파이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에서 주파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앞으로 파이썬, 아이파이썬이니까 제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 을 이용해서 그리고 numpy나 pandas나 등등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관련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혹은 통계학 관련된 모듈들을 여기서 다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프도 그리고 뭐 별의별 다 할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준비할 것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들어오시고 다음에 주파이트 사용 방법 파이트 사용법 이거 구글링 하십시오. 유튜브에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으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는 것들도 있고 튜토리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튜토리얼들을 익히시고 그죠? 익히신 다음에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상태 됐는데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느냐니까 일단 이 교재를 말씀드렸잖아요. 요 교재 내용을 그냥 쭉 진행합니다. 근데 이 교재 내용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이 파이썬도 알고 있고 왜 이래? 그렇군요. 학습자들이 파이썬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numpy도 알고 있고 pandas도 알고 있고 그리고 matplotlib
립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다 스타티스틱스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이썬도 잘 모르고 numpy도 잘 모르고 판다스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른다. 통계학도 잘 모른다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 우리 다 공부합니다. 따로. 그냥 지금은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습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수업 중에 제가 계속해서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아 이건 이런 기능입니다. 이건 저런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numpy가 저런 기능이구나. 아 판다스가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아 얘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아 그리고 통계학은 안 들었다. 그건 안 됩니다. 통계학 수업은 듣고 오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녹화했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 녹화했는데 다 이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니까 머신러닝은 결국 통계학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 수업을 할 겁니다. 예습을 하고 그래서 이 책 전반을 통해서 그 책이 뭐냐니까 어디 갔나 이 책이 책을 여기 있군요. 이 책은 교재 Build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odel on Google Cloud Platform입니다. 이거 여러분 책 없어도 돼요.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다 이 책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이 책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그래서 게시판에 이 책을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익스트로 다룰 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좀 다뤄요. 그래서 책 파트 1장부터 해서 7장까지 쭉 나와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오면 더 좋겠죠. 제가 여기 위에서 뭘 하러 돼 있나요? 요걸 CCP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었죠. 이미 강의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강의 다 올려놨었죠.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다 올려놨죠. 그런데 보충해서 한 번 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1장부터 7장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파운데이션 for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프로그래밍 파운데이션에서 파이썬과 numpy, pandas, matplotlib, seven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들도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드릴게요. 근데 본격적으로 요것들은 별도의 수업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듣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파트 3는 Introducing Machine Learning입니다. Machine Learning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 OpenAI 캠퍼스에 보면은 Machine Learning 중급 3년차 어디 있나요? 중급 3년차의 로보틱스 입문 돼 있죠. 스탠퍼드 대학에 요거 수업 들으시고 그러니까 ML S1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S1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S2입니다. 시즌 2이고 시즌 1 촬영한 강의들이 있어요. 요 강의 스탠퍼드 대학의 로보틱스 입문 그리고 중급 4년차의 버클리 대학의 CS188 있죠. 요거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그리고 S1에서 CNN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있죠? 그죠? 나머지 이런 수업들도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하고 그리고 중급 3년차에 로보틱스 입문하고 그리고 중급 2년차에도 수업이 하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입문 있죠? 요거 시즌1으로 되어 있는 거 요 4개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책 수업을 마칠 때까지 여기 있는 네 개의 과정들은 다 마치셔야 돼요. 요거 하나 마치는데 한 일주일씩 걸린다고 보면은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교재 진행과 더불어 자, 교재 수업과 더불어 네 개의 시즌 1 머신 러닝 과정들을 병행해서 학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요 네 개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마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그러니까 시즌 1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교재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즌 1에 있는 네 개 과목을 안 들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스포트 벡터 머신, SVM이 무엇인지, 로지스트 리그레션이 무엇인지, 리니어 리그레션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앙상블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그것만으로서도 이미 시간이 한 달, 두 달씩 가버려요. 그러면 이 책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과정들, 교재 수업과 더불어 이 네 개를 꼭 반드시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에서 Introducing Deep Learning. 자, 딥러닝이 무엇인지 공부를 할 거고, 우리 딥러닝을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텐서플로우 2.0과 케라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요런 주제들, 그리고 CNN도 나와 있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나와 있죠. RNN 이러한 것들을 개념들을 제가 이미 시즌 1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즌 1에 있는 설명들 이미 설명한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죠?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은 말을. 그죠? 그리고 7장에서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에서 구글의 빅퀘리,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구글의 머신러닝 엔진, 클라우드 비전, 클라우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프로덕셔널라이징 머신러닝 솔루션즈 온 GCP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작성한 머신러닝 소스 코드, 코드를 직접 업로드해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자율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하는 모든 자율주행 차량을 제어한다거나 혹은 자율비행하는 항공기들을 제어한다거나 그런 모듈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까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이츠 엔진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오늘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다루게 돼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뿌리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홀트범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재, 머신러닝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있죠. 여기서 주로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다 가늠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대학 4년차까지 공부할 내용들을 미리 지금 한번 쭉 다 훑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머리 식히는 삼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뻥입니다. 뻥이고 머리 못 식혀요. 머리 뱅글뱅글 돌려야 됩니다. 공부할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지난 통계학 수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 두 과목 요거 오픈 인트로 스태티스틱스 3B 있죠? 요 과목과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목, 이 두 과목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모든 과정들의 토대가 되고 요 두 개만 되고 나면은 공부는 90%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